길어서 좋대. 이게 왼손, 이게 오른손. 저의 정신상태와 같은 내일이 완성됐습니다. 짜잔, 잘 안 보이. 완성. 못타 배타러 왔는데 와 이쁘다. 걸어가면 나온 거예요? 헐. 헐, 어떡해? 이상해? 아니, 라인마켓 온 것 같아요. 네, 이걸 찢어야 돼요. 이렇게.
껍질이 부드러워서 껍질까지 먹는 거야, 이거는. 아, 진짜? 잠깐만. 냄새가. 이거 저기 그거 아니야, 절감을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인정이 없거나 멋이 없게 보이지만 매사 생각이 있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포스가 있어. 배포와 스케일이 커서 자막 아니고 이게 뭐랬지? 이거 논알콜 칵테일인데 그 복숭아랑 저희가 직접 만든 딸기랑 시나몬 시럽인데 그걸 이용해서 만든 논알콜 칵테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 작년 운에 역마살 있다. 작년 운에 역마살. 그리고 사업운도 좋지 못한 흐름이니 조심하게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의 욕심이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손에 대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마음을 급히 시체가 없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 영안이 트인 사람들은 영안이 트인 건지 뭐 신일 만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덤에 시체가 없잖아. 그러면 무덤이 가옥으로 보인대. 집 모양으로. 무덤을 딱 보면 이렇게 무덤으로만 안 보이고 집이 이렇게 뭐 뒤에 있나 아니면 무덤이 이렇게 집 모양으로 있나. 야 정말 지금 싸울 각이야? 싸울 각이야. 이 와중에 하체 그리고 보여? 아니 너무 웃긴데요? 보여? 네 고맙습니다. 다 잘하고 있어요. 향기도 나잖아. 이거 와. 선생님 이거 단에 얼마예요? 13,000. 13,000. 짐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야? 장난 아닌데? 내 생각에는 너가 고객층이 어른들이잖아. 어쨌든 돈 많은 어른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어른들이 봤을 때 이 사이트 너무 어려워. 그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딱 좀 UI UX 생각해서 좀 더 쉽게 어른들도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좀 정신없지 않게. 감사합니다. 수어친절. 드셔. 네, 드실게요. 맛있지? 이거 스프 맛집이네. 여기 스프집 이름이 스프 맛집. 이름이 스프야. 아 스프 완전 귀여워 이름.
이 꽃은 스톡이라는 꽃이고 저는 연 핑크색을 샀는데 제가 이 꽃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이 스톡이 꽃향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침실에 두면은 하루 종일 아니 그냥 매일 오랜 시간 동안 스톡향이 침실에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꽃을 진짜 좋아해요. 이만큼을 8,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한 단에 8,000원. 너무 싸죠? 리빙페어 가는데 시윤 언니가 저희 집까지 데리러 와준다고 해가지고 어제 급하게 제 거 사면서 언니 꽃도 샀어요. 아, 너무 좋네. 단백질 크림. Like a Polaroid.